뭐야? 어, 별아, 엄마 왔어. 향기 씨, 오해해요. 향기 씨, 오해라니까. 반성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줄 알아? 으이구, 왜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해놨어? 아, 진짜 내가 한 거 아니라고. 어? 깜찍아! 깜찍아! 어? 어디 씨방 어디서? 어? 형님! 거기서 뭐 하셔해? 나 좀 구해줘! 어따 형님! 어땀 씨 요렇게는 묶여있어라? 그것보다 뭐 맛있는 거 먹을까? 맛있는 거요? 생크림 케이크! 요렇게는 마음대로 막 꺼내 먹어도 되는 것이오. 그럼! 나 먹으라고 사놓은 건데? 얼른 잡수아. 저 근데 형님 집은 개랑 아그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싫어하고 막 안 그래요. 어? 뭐라 안 그러는데? 왜? 요즘 본 게 개랑 아그랑 같이 키우면 그 아그한테 안 좋다고 개를 막 버리는 집도 있더라고요. 에? 에이, 우리 집은 절대로 안 그러지. 그래요. 참말로 좋은 집에 사는구만. 이게 어? 뭐야? 어? 아빠, 너 목줄 어떻게 푼 거야? 너 진짜 가만히 있어! 이리와! 이 녀석을 정말 말썽만 안 피우면 평생 얼마든지 키우겠구만. 얘는 왜 이렇게 별난 거야? 어? 누구세요? 오, 이게 뭐야? 케이크 같은데? 웬일이야? 얘 케이크 풀어 왔나 본데? 세상에 착하기도 해라. 너도 먹어. 어, 점장 키도 해라. 참 다르다 달라. 어, 애들이 응가했다는 건가? 어머어머, 기저귀도 가지고 왔어. 세상에. 이러다 아빠는 쫓겨나고 깜찍이가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아니야? 하긴 맨날 말썽 피는 아빠보단 깜찍이가 훨씬 낫지. 그 정말. 가기 차! 어머어머, 세상에. 어, 깜찍아, 이리와. 봐봐, 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말썽만 부릴 거니? 내 맘도 몰라주고 향기 씨 미워. 봐봐야. 향기 씨 정말 너무해. 어, 어, 저게 뭐지? 어? 어, 아빠, 이거 좀 봐. 어떡해, 아빠. 깜찍이 버림받나 봐. 뭐? 깜찍아! 야, 너 왜 말을 안 했어? 거시기, 차마 입이 안 떨어지도록 할게요. 제두치가 버림받을 줄은 몰랐어라! 어? 오랜만이네요. 아가, 괜찮아? 어휴, 다행이다. 다친 데 없는 것 같아. 어휴, 큰일 날 뻔했네. 이 녀석. 깜찍아, 어디 가? 너도 집에 가야지. 그럼, 깜찍이도 우리 가족이잖아.